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오늘 제가 먹을 과자는 꿈틀이랑 요 카라멜 팝콘이랑 프레첼이 들어있는 요 팝콘이에요. 얘네들은 제가 다 CU에서 구매했고요. 일단 꿈틀이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요 기본 꿈틀이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아는 꿈틀이. 기본 꿈틀이. 여러 가지 맛 들어있는 꿈틀이. 내가 이거를 그때 보니까, 맛은 이렇게 두 가지 맛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모양은요, 여러분, 팔 달려있는 애가 있고, 이렇게 다리 달려있는 애가 있고, 아무것도 안 달려있는 애가 있고, 이렇게 팔다리가 다 달려있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모양 본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저처럼 꺼내서? 한 번도 없죠? 저도 몰랐는데, 그때 뒤져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 요 봐. 여기 팔다리가 없는 애 있고, 요 팔다리가 다 있는 애 있고, 여기 팔만 있는 애 있고, 다리만 있는 애 있고. 나름 모양이 있어요, 얘네들. 몰랐죠? 꿈틀이. 꿈틀이 먹어볼게요, 꿈틀이. 너무 맛있어. 또이 안에서 필요한 애가 얘지. 왕꿈틀이. 이거 먹으려고 꿈틀이 먹는 거 아닙니까? 대왕꿈틀이. 요 복숭아 맛 한번 꺼내봅시다. 이 복숭아 맛은, 아, 여기에 이거 있잖아, 이거. 얘네들만 들어있네요. 이렇게. 분홍분홍하면 애들만 들어있어요. 이렇게. 분홍분홍. 다. 여기에 또 왕꿈틀이. 두 마리. 이맛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거 사면 되겠어요. 분홍분홍한 거. 맛있구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드셔보세요. 이건 콜라 맛. 대왕 꿈틀이. 아, 이거 궁금해. 이거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들어있는지. 뭐지? 그냥 이런 애들인데? 그냥 이런 콜라 맛 애들이 그냥 들어있거든요? 대왕 꿈틀이가 어디 있다는 거야? 다 이렇게 생긴 애예요. 다 조그만한 애들. 대왕 꿈틀이야, 기어 나와라. 20cm가 있다는데, 어디 있다는 거지? 찾아보자. 넌가? 우와! 우와! 이거 진짜 크다. 일반 왕꿈틀이보다 더 길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일반 왕꿈틀이보다 더 길어. 20cm. 제한 뼘이 20cm거든요? 딱한 뼘이네. 그죠? 제딱한 뼘이 20cm인데 딱한 뼘이에요. 와우. 와우. 콜라 맛 꿈틀이. 짠. 맛있다. 복숭아 맛. 그리고 얘는 복숭아랑 색깔 여러 가지. 이렇게 있네요.
대양 꿈틀이 꺼내놓고 마지막에 드시나요? 그럼요. 왕은 원래 마지막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원래 왕은 맨 마지막에 먹는 거야. 원래 그러는 거예요, 왕. 왕 꿈틀이는 항상 마지막에. 저는 꿈틀이를 왜 좋아하냐면은 상큼하기도 상큼한데 다른 젤리들에 비해서 굉장히 촉촉해요. 너무 깡깡하지가 않아가지고. 안 딱딱해서 좋아요. 가격들은 다 1,000원, 1,000원, 1,000원. 우와. 머리가 달라요. 얘가 머리를 왕관을 쓰고 있네. 이렇게. 꿈틀이가 왕관을 쓰고 있어요. 왕 꿈틀이는.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아, 이거는 그거예요. 캐러멜 팝콘이랑 프레첼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요 프레첼에도 캐러멜이 입혀져 있네요. 캐러멜이 코팅이 돼 있어요. 여기도. 얘도 달큰해요. 진짜 진짜 캐러멜 많이 묻어 있다. 여러분 캐러멜 묻어 있는 거 봐봐요. 엄청 두껍게 코팅이 아주 그냥 대충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캐러멜이 엄청 많이. 완전. 이렇게 같이 먹어볼게요. 이거 괜찮다. 이거 막 영화관에서 이렇게 팔았으면 좋겠다. 다네요. 진짜 달아요. 단데 맛있네.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짱 좋아하실 듯. 맛이 좋구나. 어렸을 때막 수입 과자 이런 거 사러 가면은 막 요런 젤리를 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뭐 지금도 있을 수도 있겠다. 막 종류별로 있는데 그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 그람 수대로 이렇게 돈 내고 이렇게 담아주는 그런 데 있었는데 그거 은근 비쌈.
조금 무거운 거 담으면 몇개안 담았는데도 난 거의 10,000원 돈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여기 꿈토리는 다 끝났어요, 이제. 없어요. 여기 이제 꿈토리 왕 하나 있고. 얘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드시는 거는 많은데 날씬하시네요. 아, 그래요? 저 그렇게 날씬하진 않는데. 날씬하다는 거랑 제가 좀 조금 달라서. 다 끝났어.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있네요. 와우, 많다. 많아요, 많아요. 왕들은 맨 앞에다. 얘가 제일 큰 왕. 쌤 과자 쇼핑한 거 많잖아요. 그거 안 드시고. 그거는 짱바가둑이. 뭔가 보험 같은 느낌. 그거 먹어야겠어요. 아, 근데 젤리 가격이 조금 낮아졌으면 좋겠어. 얘는 무슨 맛이지? 사과 맛. 얘는 오렌지. 얘는? 복숭아. 얘는? 자두? 하여튼 그런 좀 상큼한 그런 계열. 맛있다. 요거 색깔이 약간 그 색깔 같아요. 자두 캔디. 자두 캔디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인데 분홍 색깔 줄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콜라 맛. 그 젤리들 보면은 과일 맛 젤리들이 많은데 왜꼭 콜라 맛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리보도 보면은 콜라 맛 있고 뭔가 젤리랑 콜라가 잘 어울리나? 캐러멜 팝콘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혜자입니다. 진짜 캐러멜이 엄청 묻어 있어요. 캐러멜을 아끼지 않았어. 정말 진짜 아끼질 않았네요. 혜자. 가성비
가격 면에서 좋다는 뜻. 그 원래는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그 해자 김해자식 도시락 있죠. 그 김해자식 도시락이 가격 대비해가지고 안에 내용물도 풍성하고 그래서 좀질 좋은 애들을 해자 해자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 말을. 약간 은어라고 해야 되나? 맛있네 이거. 요 짭짤한 요것도 씹히니까 맛있고. 노래님, 안녕하세요. 혹시 막눈 밟는 소리나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면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가 한 번씩 그래. 이젠 괜찮아? 그럼 아까 말을 해주지. 왜 아까 말을 안 해준겨? 왜 듣고 있었던겨? 속도 좋다. 여러분, 성격도 좋네요. 그걸 듣고 있었어? 성격도 좋네, 세상에. 비트에 빠져들던 참이었어요. 제가요? 에, 그랬구나. 자, 자, 한입 와. 꿈들이. 아, 꿈들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귀여워. 얘네들 너무 귀엽게 생긴 것 같아요. 징그럽나? 징그러워요? 징그럽진 않죠. 요즘엔 젤리 그 종류가 원체 많아서 꿈투리 말고도 어디 가고 있어. 멀리 어디 떠나. 아니 진짜 꿈틀이 이렇게 막 엄청 길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막 길어가지고 이렇게 엄청 이만큼 막 길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길었으면 좋겠어. 줄넘기 젤리? 그런 것도 있어요? 사 먹어보고 싶네. 대형 꿈틀이? 이거. 이거. 이놈 한 마리 들어있어요. 요 왕관 쓰고 있는 놈. 더큰 거요? 오케이. 꿈틀 다 먹으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꿈틀이가 맛있는 것 같아요. 다른 젤리들에 비해서. 좀더 농축된 느낌이랄까? 상큼한 맛이 많아요. 꿈틀이 얘도 되게 장수하는 과자 아닌가? 그죠? 장수하는 젤리. 저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20년이 넘은 듯? 하리보. 안 딱딱하시나요? 저 예전에 하리보 먹다 턱 나가는 줄. 뭐 그게 유난히 딱딱했어요. 진짜 유난스럽게. 곰젤리. 귀 뜯어먹고, 팔 뜯어먹고, 다리 뜯어먹고. 편의점에
왕곰젤리도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사갖고 와봐야겠어. 하나 딱 들어있는데 곰이 이만해. 완전 대형은 아니고 딱 요만한 거 100g인가 되더라고요. 전 하리보 중에 태극기님 안녕하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하리보 중에 보면 프루티 부시인가? 안에 무슨 시럽 같은 거 들어있는 거. 그거 맛있더라고요. 이제 왕만 남았다. 이렇게 복숭아 맛만 따로 들어있는 거. 원래 요 꿈틀이 안에 복숭아 맛이랑 그 오렌지 맛두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두 가지가 섞어 있는 건데, 이거는 그 중에서 복숭아만 넣어진 거. 분홍색 맛만 있어요. 그다음에 왕. 얘는 콜라 맛. 얘는 콜라 맛도 왕, 왕 꿈틀이. 그니까 보통 콜라 맛이 많아요, 젤리가. 얘도 보면은 길이만 길다 뿐이지 맛은 똑같아요. 그냥 길어서 재밌다 느낌? 완전 대망의 대왕 꿈틀이. 왕관 쓰고 있는 대왕 꿈틀이. 머리부터 먹자. 머리가 잘라졌네. 김피탕이 뭐예요? 아, 김치 피자 탕수육? 와, 여러분, 꿈틀이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제가 먹어본 요 꿈틀이 세 종류. 뭐, 맛은 비슷한데, 대왕 꿈틀이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어요. 나쁘지 않네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있으면 드셔보세요. 진짜 왕관 쓰고 있는 왕 꿈틀이가 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